네, 안녕하세요. 썸타다 진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A6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종은 판매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차를 준다고요? 썸타다에서 처음으로 기획한 이벤트고요.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먼저 준비한 이유. 제가 현업의 자동차로 자동차업을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누군가는 정말 필요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담이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영업을 했을 때는요. 새벽에 걸어다니면서 명함도 뿌리고 다니고 정말 차 살 돈이 없어가지고 시작은 100만원짜리 아반떼부터 시작했던 기억이 문득 나더라고요. 이 A6 차량이 좀 입고가 됐는데 제가 이 차량을 좀 나눔 이벤트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까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료 나눔이긴 하지만 저희 썸타다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말 자동차가 필요하신 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필요하죠. 그런데 사연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거짓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사연은 정말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할 테니 사연은 있는 그대로 내가 정말 이 차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대표 번호의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댓글이나 이메일, 전화로는 절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차량을 이전한 다음에 바로 폐차만 하더라도 비용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그냥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런 분들은 참여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은 무료이긴 하지만요, 이 차량을 이전을 하게 되면 비용이 이전비가 약 30만 원 정도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외에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 비용은 따로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응모를 받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구독자가 뭐 엄청 많은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잡았고요. 일주일, 다음 주 금요일날 저희가 8시에 당첨자분을 고정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전화를 해서 출고 일정을 잡고 직접 가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외관과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차종이 들어온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 차종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저희 최근에 올라간 벤츠 S클래스를 구매한 고객님이 직전까지 운행을 하시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연식이랑 키로수가 있습니다.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상품화 비용이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 자체가 좀 안 맞아서 제가 어느 정도 일부 금액만 드리고 제가 이 차종을 이벤트로 좀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미리 여쭤봤고요. 그 대표님께서 흔쾌히 그러면은 좋은 곳에 쓰인다라고 하면 제가 요 소정의 금액만 받고 본인도 기부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잘 찍어달라는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연으로 차량이 입고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우디 A6입니다. 일단 모델은요, 3.0 가솔린 차량이고 꽈뚜로 모델이에요. 4륜 구동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자, 연식 같은 경우에는 06년식이고요. 키로수는 현재 한 30만 키로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좀 있긴 하지만 이분이 30만 키로까지 주행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속색이지 않은 차종이라고 해요. 물론 좀 시간이 지나고 좀 키로수가 돼서 대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종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1, 2년 정도는요. 무리 없이 운행하셔도 전혀 운행하시는데 지장 주지 않는 차종이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는요, 외관 같은 경우에 휀더에 조금 칠이 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살짝 칠이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 점 제외하고는요 괜찮습니다. 예, 요게 디젤차 같은 경우였으면 좀 소음도 크고 이럴 텐데 가솔린이고 4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실내에 보니까 후방 카메라까지 작업을 다 해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행을 잠깐 해봤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괜찮아요. 괜찮고
요 연식이나 키로수가 좀 짧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되는 금액이 한 3,400만 원대 거래는 돼요. 거래는 되지만 요 차종은 좀 키로수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고차 매매로 하기에는 좀 비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차종이 저희가 무료 나눔 이벤트로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제가 썸타다 구독자님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를 저도 한번 해서 정말 내용이 괜찮고 저도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면 썸타다로 판매되는 모든 수익의 10% 정도는 따로 적립을 해둘 거고요. 그리고 금액은 한 500여만 원 정도가 적립금이 쌓였을 때 제가 좀 그래도 무료 나눔 이벤트긴 하지만 좋은 차를 좀 섭외해서 이벤트를 계속 할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정말 날씨가 추워진 만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힘들다. 다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 힘든데 이런 상황들 자체도 이길 수 있다, 견디면 된다, 이겨내자 라는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모두 같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이 추운 날씨 극복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주변 가족, 주변의 동료, 주변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